안녕하세요. 도화지TV의 디자이너 도화지입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여름에는 어떤 기본템을 사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해드리고자 이번 여름에 편하게 그리고 자주 입을 만한 기본템 한 가지 아이템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오늘의 테마는 바로 베이지 팬츠예요. 베이지 컬러는 정말 계절에 관계없이 정말 잘 입게 되는 컬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소재를 여름에 맞게 시원한 소재나 아니면 가벼운 소재의 아이템을 선택을 하셔서 입어주시면 시원하고 가볍게 입을 수 있어서 여름에도 참잘 어울리고 손이 잘 가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H&M에서 베이지색 팬츠를 한번 구매를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뒤쪽에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서 선택을 해보았어요. 소재도 찰랑찰랑거리는 소재예요. 레이온과 폴리에스터가 함유되어 있는 그런 약간 찰랑거리는 소재의 팬츠예요. 그래서 좀 여름에는 달라붙는 디자인보다는 조금 찰랑거리고 몸에서 좀 떨어져 있는 디자인이 조금 시원하고 자주 입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덥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디자인으로 선택을 해서 구매를 해보았어요. 또 기본 중에 기본인 화이트 티셔츠를 구매를 해보았는데 부인에게 기본 셔츠를 한번 구매를 해보았어요. 그리고 조금은 디테일이 들어간 레이스에 뷰스티에 이런 부스티에 하나 정도 가지고 계시면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뷰스티에를 하나 구매를 해보았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블라우스인데요. 이 블라우스는 린넨 소재 블라우스예요. 총 4가지를 구매를 해보았어요. 여기서 잠깐 블라우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요즘 레트로가 유행인 만큼 정말 다양한 디자인의 블라우스가 출시되어 있어요. 오픈 숄더의 블라우스나 아니면 스퀘어 넥의 블라우스 등 정말 다양한 디자인 그리고 다양한 컬러의 블라우스들이 출시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깨가 좁은 편이라서 그런 오픈 숄더나 스퀘어 넥의 그런 디자인이 좀 저한테 잘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인에게 허리를 좀 강조해 줄수 있는 이렇게 허리를 좀 강조해 줄수 있는 랩 스타일의 블라우스를 선택을 해서 구매를 해보았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다양한 스타일의 블라우스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쭉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여러분들도 아시는 대로 자라는 조금 더 트렌디하고 유행에 민감한 데 비해서 H&M은 살짝 조금 무난한 편이어서 기본템을 고르실 때는 조금 더 저렴한 H&M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지금부터 제가 이번에 구매한 아이템들과 그리고 제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아이템과 함께 베이지 팬츠와 함께 매칭을 해서 스타일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티에를 입으면 조금은 재밌어 보이고 조금 트렌디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가끔씩 이렇게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거는 마시모 두띠에서 구입했던 실크 셔츠인데요. 이렇게 입어도 괜찮죠? 그래서 입는 옷을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정말 베이지 팬츠는 기본템답게 어떤 컬러와도 어떤 스타일과도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매칭 팁을 좀 말씀드리면 베이지 팬츠가 화이트와 만나면 좀 무난한 스타일을 연출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블랙과 만났을 때는 보다 세련되고 도시적인 느낌을 연출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톤 차이가 나는 같은 색깔의 계통의 아이템과 매칭을 했을 때도 잘 어울리니까 그것도 추천드려요.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또 찾아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